안녕하세요. 오늘 돈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재물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물 운이 좋아서 돈 걱정 없이 말년을 편안하게 보내는 사람의 얼굴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마치 오래된 보물지도에서 비밀의 열쇠를 찾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재물 운 상승시키는 팁을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하시면 유용한 정보들을 배달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말년에도 재물 운 좋은 얼굴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눈은 재물운의 창입니다. 재물운이 좋은 사람의 눈은 또렷하고 생기가 넘칩니다. 마치 별빛이 반짝이는 듯한 느낌이죠. 특히 눈 아래 부분, 즉 눈밑 지방이 잘 발달해 있고 이 부분이 풍부하게 보이면 그만큼 재물을 잘 모으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가 스티브 잡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잡스의 얼굴에서는 어떤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의 눈은 매우 또렷하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이는 풍수에서 말하는 밝고 생기 있는 눈이 재물운을 상징 한다는 것과 일치합니다. 또한 그의 눈 아래 부분은 잘 발달되어 있어 재물을 모으고 지키는 능력이 탁월함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 입술은 인생에서 말년운을 상징합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의 입술은 촉촉하고 생기가 있으며 색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윗입술보다 아래 입술이 약간 더 두꺼운 것이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이는 말년의 건강과 재물이 함께 따르는 것을 의미하죠. 유명한 영화 배우 메릴 스트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생기있고 색이 분명하며 특히 아래 입술이 윗입술보다 약간 두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풍수에서 말하는 말년운이 좋은 사람의 특징과 맞닿아 있습니다. 스트립의 입술에서 우리는 그녀가 노년에도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얼굴의 균형입니다. 얼굴이 너무 길거나 너무 짧지 않고 이마와 턱, 볼 등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인생의 여러 면에서 균형을 이루며 재물과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유명한 기업인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의 얼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얼굴은 앞서 말한 균형 잡힌 얼굴의 예를 보여줍니다. 정주영의 이마, 볼, 턱은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어 다양한 삶의 상황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는 그의 사업에서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소는 재물을 끌어들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밝고 여유 있는 미소는 재물운을 샘솟게 합니다. 항상 감사의 마음과 긍정적인 미소는 활기찬 일상을 만들죠. 방송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유재석의 얼굴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재석의 얼굴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그의 밝고 긍정적인 미소입니다. 이는 그가 가진 친화력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눈 주위와 입술은 활력과 기쁨을 나타내며 이는 그가 노년에도 여전히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누릴 것임을 시사합니다. 오늘은 말년에도 재물운 좋은 얼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얼굴에 나타나는 여러 특징들을 통해 재물운과 말년운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끊임없이 학습하고 성장하는 자세입니다. 이러한 내적인 노력은 외모의 특징들과 함께 어우러져야 재물운을 부르고 말년운도 좋아집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살펴보시고 풍수의 지혜로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모두들 부자 되세요.